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니트 가성비 추천편에 이어서 조금 키미 취향을 듬뿍 담은 니트 추천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니트 추천편에 있던 니트들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을 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추천 제품들을 보면서 키미는 이런 요소들을 따져가면서 니트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는구나, 이런 니트들이 키미 장바구니에 있었구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 제품은 테스터먼트의 로얄립 라글란 가디건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카라리스, 유넥 가디건을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램스웰 80, 나일론 20에 하치 짜임으로 퐁숑퐁숑 도톰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맨살 가능이지만 뭐 춥잖아요 이젠. 사실 이런 디자인의 가디건들이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제품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니트는 알고 구매하면 조금 더 재밌거든요. 하치 짜임이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의 니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제품은 하치 짜임을 뒤집어서 만든 거예요. 이 하치 짜임을 뒤집는 거는 엄청 큰 차이는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자카드라고 해서 보통 패턴을 만들어주는 니트 짜임인데요. 그것 또한 반대편을 활용해줘서 딱 무늬가 똑바르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글지글, 뭐 지글지글, 지글지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참신했어요. 그래서 소매 부분에 이렇게 자카드 포인트가 들어간 유넥 가디건이라서 남들과는 난 달라 느낌? 테스터먼트 자체가 니트 전문 브랜드라서 만듦새도 굉장히 좋았고요. 요즘은 택만 띄고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루 컬러에는 그린색의 포인트 배색이 들어갔고 다크 네이비 컬러에는 브라운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더 무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 블루가 더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이런 유넥 형태의 카라리스 가디건은 목크넥과 연출을 해주시면 그렇게 따뜻해 보이면서 코지해 보이고요. 혹은 셔츠랑 레이어링 해주셔도 이렇게 넥라인에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조합 겨울에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Suckers. 다음 아이템도 테스터먼트 제품인데요. 케이블 후드 가디건입니다. 요즘 니트 가디건 스타일로 후드 달린 제품들이 뽀짝하게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케이블까지 더해져서 저는 좀 더 소년미가 풍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지고 원산은 이전 제품과 동일하여 부드러워서 맨살 가능합니다. 버튼식 후드 가디건 자체가 소년미가 물씬 나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듯. 근데 케이블 짜임까지 들어가서 그게 강조가 됩니다.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그레이는 컬러 포인트로 디테일이 들어가지고 블랙은 담백하게 솔리드 컬러. 뭔가 요런 니트는 힐링 여행 같은 거 할 때 손에 자주 갈 것 같은 스타일의 니트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아까 힐링 여행이나 뭐 편안하게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추리닝과 매칭했을 때 굉장히 이쁠 아이템 같고요. 혹은 미니멀한 룩에 얹어줘서 살짝의 반전 매력을 뿜뿜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uckers. 다음은 맨인정글의 요트클럽 크루넥 스웨터입니다. 정말 이번 니트 영상을 준비하면서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정말 진짜 눈알 빠지게 뒤졌거든요. 요즘 하울리나 이런 브랜드에서 살짝 프레피한 맛의 굵직한 스트라이프 니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들은 사실 살짝 감성으로 입는 거라서 살짝 까슬까슬 하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요 제품은 맨살 가능 울백 제품입니다. 나 지금 뿌듯해. 어깨 뽕 좀 세워줘 봐. 호주산 울백으로 굉장히 촘촘히 짜주었고 중량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돈 쓴 맛은 충분히 뽐내주는 니트예요. 보드라운 터치감인데 두께감이 진짜 딱 적당했어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서 겨울 코트 속에 입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 넥라인 쪽으로는 립라인이 적당하게 들어가지고 밑단도 엄청 쪼여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당연히 그린 네이비를 입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그린 스크린 앞이라서 못 입었고요. 그레이 네이비 톤은 그냥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볼드한 스트라이프 니트 하나만 있으면 어두운 자켓이나 코트 안에 딱 포인트로 입어주기 좋다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정말 심플해요. 갖고 계시는 솔직히 아무 바지 다 입어도 된다. 거기다가 귀염뽀짝한 스니커즈랑 매칭해주시면 그냥 프레피한 맛. 아니면 요즘 대세인 치노 팬츠랑 매칭을 해주시고 아까 뭐랬어요? 어두운 코트 걸치시기만 하면 끝이라고 했죠? 너무 이쁘다. 내가 이렇게 입으려고요. Suckers. 다음은 Worthwhile Movement의 알파카 멀티 스트라이프 스웨터입니다. 앞서 보신 스트라이프 니트와는 좀 다르게 스트라이프 자체가 두께감이 좀 불규칙하게 들어간 스트라이프 니트예요. 원사에 알파카가 사용돼서 그 특유의 헤어리함, 포슬포슬함이 느껴지는데요. 극 예밀러인 쭈니터도 맨살에 입어봤는데 어느 정도 입다 보면 적응할 것 같아.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민하시다면 이너 뒤추천이요.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얇은 편이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몸에 차르르 흐르는 느낌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이 네 가지 컬러로 불규칙한 두께감으로 들어가서 단품으로 입어도 심심하지 않을 니트예요. 온라인 이미지보다 실물로 받았을 때 훨씬 더 예뻤던 제품이 있었다면 이게 아마 그 제품일 것 같네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돼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이 오션 멜란지 콤비가 정말 이쁜 조합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살짝 레트로한 무드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컬러감 자체에서 뭔가 요즘 시리즈 중에 프렌즈, 그 시절 감성. 그래서 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치노 팬츠랑 매칭해주시고 어두운 아우터 걸치면 포인트로 딱, 혹은 FW
여름 시즌 어두운 컬러 가면 데님 거 매칭해 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파카 같은 거, 야상 같은 거 입어주고. Stalkers. 다음은 아우브아워의 메리노 울 케이블 브이넥 니트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노력했다. 원단감은 메리노 울 캐시나일론으로 울 특유의 적당한 매트함을 갖고 있지만 부드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맨살 가능하더라고요. 브이넥이 엄청 깊게 파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제 날씨가 많이 춥기에 이너 티셔츠 레이어링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 샘플밖에 없어서 제가 쫄라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요게 브이넥 존이 실 제품보다 조금 더 많이 파여져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본 제품에서는 조금 더 브이넥이 좁아집니다. 제가 요 케이블 니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라인 배색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가 이쁘게 봤던 거는 블루 컬러감. 하지만 베이지와 그레이 무난한 컬러들도 있습니다. 하늘색 베이스 톤에 블루랑 아이보리 배색 라인이 밑단, 소매단 그리고 브이넥 쪽으로 들어가주고요. 마찬가지로 베이지는 브라운 아이보리 배색 라이닝 포인트를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솔리드 컬러가 아닌 멜란지 원사를 써줘서 포근한 맛도 물씬 나고 케이블 니트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포인트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트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뭐 치노, 슬랙스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고 위에다가 좀 뽀짝한 스타일의 코트 얹으시면 귀여울 것 같고요. 아니면 생지 데님과 매칭해주셔서 팔만큼 코트랑 같이 매칭하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딱 코트 벗었을 때 어머 그 니트 어디 거야? Stalkers. 자, 마지막은 새로운 브랜드 발굴! 오브젝트 매터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브랜드도 뭔가 니트 맛집일 것 같은 느낌이 팡팡 들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이름을 줄이면 오메, 오메, 오메!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제품은 니트 셔츠 카디건이에요. 셔츠인데 니트로 만들어진 거죠. 모헤어가 포함된 원사로 터치감은 특유의 헤어리함이 예쁘게 전체적으로 깔려주었고 부드럽고 퐁숑퐁숑합니다. 밀도감 있게 니트가 짜여져 있어서 뭔가 탄탄 쫀득 비싸 보여요. 두께감은 너무 두껍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짜였기 때문에 무게감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셔츠를 겨울까지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게다가 부자재까지 신경을 써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똑딱이 버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셨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로 피콕 블루와 헤더 그레이. 헤더 그레이는 무난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고 피콕 블루는 포인트 컬러로. 근데 이게 세트로 나온 상품이 있더라고요. 오픈 지퍼 베스트입니다. 동일한 컬러, 원사로 진행돼서 터치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은데 단품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입었을 때 약간 컨텐 맛이나 돈 쓰는 느낌이 팡팡 난다는 거지. 투웨이 지퍼의 넥라인 디자인도 깔끔했고 뭔가 멋스러운 투피스 아닐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말씀드린 대로 셔츠 카디건만 활용하셔서 깔끔 단정 미니멀한 룩 연출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때 조금 더 나는 남달라 하신다면 베스트까지 가보시는 거죠. 남들과는 난 달라 달라. 그레이 톤은 아무래도 니트 소재감이기 때문에 모노톤 룩 연출해보시는 것도 조금 분해나거든요. 스튜디오 니콜슨 겨울맛 버전 이런 느낌으로 울 슬랙스에 요거 이렇게 셋업으로 입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예쁘겠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해 키미의 장바구니 니트들을 진짜 탈탈탈탈 털어봤는데요. 기본 니트를 어느 정도 구매를 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키미는 추가적으로 니트를 구매할 때 이런 요소들을 보는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봄을 찾듯 열심히 뒤져서 온 니트들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 모든 브랜드 전제품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눈알 빠지게 열심히 예쁜 제품들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이거 초록색 입고 찍고 싶었는데 블루 스크린 달아줘.